안녕하세요. 케빈 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얼바인에서 같은 위치, 같은 가격대, 같은 학군, 같은 부대시설에 가장 저렴한 집과 가장 비싼 집을 비교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아주 인기가 많았던 얼바인 우드버리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왜 같은 지역, 같은 학군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집을 선택하실지 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케빈의 오픈하우스 아홉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라짜짜짠, 짜라짜짜짠. 케빈의 오픈하우스 얼바인 우드버리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가격은 138만 8천불, 방 4개, 화장실 3개, 스퀘어피트는 2160, 라사이즈는 3000, 스퀘어피트당 가격은 644불, 지어진 연도는 2011년, 관리비는 320불입니다. 먼저 이 집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게스트룸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여기는 손님용으로 써도 좋고 또는 오피스 공간으로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고 아담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욕실이 같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테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제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실, 다이닝, 주방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형태가 얼바인, 특히 얼바인에서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스타일의 아주 스탠다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나도 지금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없죠? 쉽게 얘기해서 거실과 다이닝 공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아서 굉장히 이 공간을 넓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주 장점인 것 같고요. 언제부턴가는 이 거실과 다이닝 공간을 허물면서 이 공간을 통합된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한결 더 젊은 주부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가스레인지 화구도 아주 적당하게 있고 후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트인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다 들어와 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여기에 냉장고가 더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냉장고가 만약에 있다면 꼭 이 집을 사거나 어떤 집을 사실 때 체크마크를 하셔서 같이 구입하시는 것 제가 지난번에 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방도 마저 볼게요. 뭐 우리 뭐 익히 아시는 그라나이, 제가 봤을 때는 2011년 입주 당시에 이걸 그대로 업그레이드 한 것 같고요. 지금 싱크는 뭐 그렇게 크게 업그레이드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계단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 안에 들어와서 계단이 주방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동양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풍수적으로 봤을 때 계단이 집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집 안쪽에 있음으로써 복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집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간을 다 이렇게 수납 처리를 해서 아이들 뭐 옷이라든지 뭐 겨울에 안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납함으로 인해서 수납 공간을 극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메인 마스터 베드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방에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160인데 비해서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뭐 진짜 그랜드 킹 사이즈가 들어오고 뭐 여기에 심지어는 이렇게 다른 뭐 가구가 들어와도 충분히 배치가 넉넉하게 될 수 있을 정도. 심지어는 여기에 작은 소파 같은 거 카우치를 놓으셔도 굉장히 뭐 꽉 차지 않을 것 같아. 아주 넉넉한 공간에 마스터 베드룸이 보여지고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 대신에 한 가지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안방이 북향을 향하고 있어요. 북서향을 향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늦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집이 아주 안성맞춤이지만 아침 햇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바로 욕실로 와보겠습니다.
욕실도 뭐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넓고 좋습니다. 진짜 과하게 크지도 않고 과하게 작지도 않고 부부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더블 싱크가 마련되어 있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베스트업도 있고 또 이어서 연결되어 있는 샤워 부스까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100점 만점에 100점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워킹 클라젯도 진짜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예, 부부 두 분이 꽤 많은 옷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수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 다른 침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침실에 왔는데요. 아주 아담합니다. 그리고 처음 1층에 보여드렸던 게스트룸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우리 대학생 정도까지 사용하기 어려운 것 같지 않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렇게 욕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욕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싱크와 토일렛, 그 다음에 베스트업까지 제가 보기 이런 사이즈는 뭐라고요? 풀 사이즈 하나로 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풀 베스트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과 복도에 화장실이 있는 것과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방 안에 있으면 벌써 아이들이 굉장히 편해하고 여기에 이 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2층의 마지막 공간 세탁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아담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세탁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2층 침실 옆에 있죠? 그러면 이 집의 연식은 최소 언제 이후다? 2000년 이후다. 특히 2010년 이후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 벌써 세탁장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몇 년씩을 유추하는 건 이제 캐빈의 오픈하우스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를 드려볼게요. 2000년대 집은 대개는 세탁실이 어디 있다? 주방 옆에 있다. 이것쯤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영상을 시작할 때 처음에 게스트룸을 소개시켜 드렸고 2층에 마스터 베드룸, 그 다음에 이어진 침실을 소개했는데 이 집이 방이 4개거든요. 알고 봤더니 주방 옆에 이렇게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을 되게 예전에는 매니방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조금 피곤하실 때 또는 이렇게 그 여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방인데요. 성인이 사용하기엔 조금 작은 듯 하지만 일정 시간 동안 오랫동안은 아니어도 잠깐씩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젯도 있으니까 수납도 할 수 있고 이어서 지금 4분의 3짜리 이 욕실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시거나 샤워를 하실 때면 이렇게 지금 싱크나 샤워 부스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야드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굉장히 뭐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 정도가 아담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얼바인에서 이 정도 100야드면 굉장히 넓은 편에 끼거든요. 충분히 BBQ를 하셔도 되고 여기 아이들하고 놀이기구를 갖다 놓고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굉장히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얼바인의 150만불 이하의 집들은 거의 3층 구조가 대부분인데 2층 구조라는 점. 두 번째, 전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나무마루와 타일로 되어 있다는 점. 세 번째, 전체적으로 창문이 많아서 자연광이 좋고 11피트의 층고가 있어서 개방감이 뛰어나다라는 점. 네 번째,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다섯 번째, 뒷마당이 아담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테니스 코트 6개, 선수용 수영장, BBQ와 산책 등 하기에 아주 용이하다는 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이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방 카운터탑이 요즘 유행하는 퀄치 스타일이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마스터 베드룸이나 욕실 등이 조금 평이하다는 점. 세 번째, 뒷마당이 아담한 것은 좋으나 조금 삭막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화분을 좀 갖다 놓거나 인조잔디를 깔면 조금 더 자연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단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빈의 오픈하우스가 드리는 다섯 가지 평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대비 가성비 8점, 위치 안전 9점, 학군 9점, 투자 가치 8점, 입주 가능 상태 9점. 그래서 토탈 다섯 가지의 평점은 8.6점입니다. 사실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평균 집값이 다시 100만 불이 넘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직접 설명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오렌지 카운티를 대표하는 얼바인 콘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집이 2011년 처음 분양 시 60만 불 정도였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 얼바인에서 방 3개, 화장실 3개 정도 되는 이 정도 콘도는 100만 불 이하로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학군 좋고 안전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집에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쇼행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5 문의해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얼바인 우드버리에서 이와 반대로 가장 비싼 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